2022년 겨울방학 동안 있던 소식들 모아왔어요. 이달의 상지, 1, 2월 시작합니다. 한의대에서 한의사 국가시험 수석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제77회 한의사 국시 수석 합격자 김영석 학생입니다. 제62회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간호학과 43명의 학생이 전원 합격했습니다. 이로써 간호학과는 6년 연속 전원 합격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부가 1, 2학년 대학 축구대회에 출전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상지 축구의 가능성을 보여준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귀염뽀짝한 디자인들이 공모되었습니다. 추후 상지의 굿즈로 제작될 예정이랍니다. 학부와 대학원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상지에서 갈고 닦았던 모든 것들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길 바랍니다. 새내기들을 맞이했습니다. 캠퍼스를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의 뜻은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상지가 노력하겠습니다. 기부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학교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종천 교수님 부부의 발전기금 기부, 한의대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한의과대학장 유준상 교수님의 발전기금 기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한의과대학 우현주 교수님의 발전기금 기부, 상지대학교 학군단 총동문회에서는 총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발전기금을 기부했습니다. 기획예산팀 최두식 팀장님이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대학 발전계획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취업진로지원팀 이미자 과장님도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진로탐색 분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사회협력사업 무수기관으로 발달장애인 통합지원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더불어봄뿐만 아니라 교내 7개의 기관이 상지의 사회협력 비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수입협회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학과 운영과 현장 실습 및 취업 지원 확대 등 산학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